깨어나 자신들이 납치된 걸 알고 절망에 빠진 소녀들. It doesn't matter if you open that door, Claire. 이때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Dennis, admit what you've done. There's a lady outside. Is she in that room? We're here! Help us! We're in here! Don't worry. He's not allowed to touch you. 그렇게 혹시나 하던 희망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는 남자. 그는 대체 누구고 무슨 이유로 소녀들을 납치한 걸까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다중인격 소재의 영화 23 아이덴티티. 식스센스로 반전과 서스펜스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던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모처럼 자신의 주특기로 돌아왔음을 알린 작품이죠. 거기에 수많은 캐릭터를 연기하는 제임스 맥어보이의 일당백 연기까지 할리우드 대표 감독과 배우가 선사하는 충격과 공포의 이중주, 이번 주 도도한 영화입니다. 여장한 남자를 본 뒤 더욱 혼란스러워진 소녀들. He was having a conversation with himself. 그리고 금세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는 종전과는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No. Please keep your area neat. The bathroom is unacceptable. 몸값 대신 청소를 요구하고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 것 같은데요. Patricia has reminded me that I was sent to get you for a reason and I promise not to bother you again.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정신세계를 가진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Did something happen, Barry? I'm just, look at me, I'm too impulsive. 정신과 박사 플래처는 오래된 환자인 그에게서 최근 뭔가 변화를 감지하고 촉각을 곤두세우죠. 그는 무려 23개의 인격을 가진 정신질환 다중인격 장애 환자였는데요. 한편 케이시. 새로운 남자의 모습을 보자 머릿속이 번뜩이는 케이시. My name's Hedwig. I have red socks. How old are you? Nine. 그녀는 확신하죠. So you're not the guy that took us. What are you, blind? Could you help us, Hedwig? 지금이 바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란 생각이 든 건데요. Took forever to get this place safe without the nosy bodies that work here finding out. You can't get out of here. I have to blow my nose. No, please don't talk.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Tell me if you see him. 소녀들은 목숨 건 탈출을 시도합니다. He's here. 외부와 이어진 듯한 통로를 발견하고 두 친구가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클레어는 무사히 빠져나가는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시 납치범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는 전보다 더 위협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출구를 찾아 전력 질주해 보지만 바짝 뒤쫓아온 그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도가니 든 주신새가 된 클레어. 그렇게 탈출은 실패로 돌아가죠. Could you step outside, please? 괜히 그의 화만 키운 건 아닌지. 다들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실제 24개의 인격을 갖고 있던 다중인격 장애 환자 빌리 밀리건의 사례를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나이트 샤말란 감독은 다중인격 주인공을 사이코 범죄자에 그치지 않고 An individual with multiple personalities can change their body chemistry with their thoughts. 알 수 없는 힘을 가진 공포의 대상으로 그리며 기묘하고 긴장감 넘치는 호러 스릴러를 탄생시켰습니다.
탈출 소동이 끝나고 이제 더는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때 찾아온 예상치 못한 기회. 그가 9살이자 헤드윅으로 돌아온 건데요. 케이시는 이 상황이 공포스럽지만 침착하게 행동하려 애쓰며 탈출할 타이밍을 엿봅니다. 이 영화의 가장 매력적인 볼거리는 제임스 맥어보이의 다양한 인격 연기입니다. 납치범의 인격체이자 강박증 환자 데니스, 숙내를 알 수 없는 여자 패트리샤, 9세 아동 헤드윅 등 성별과 나이를 넘나들며 행동과 성격까지 자유자재로 변화시키는 열연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무전기가 작동만 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Pretty cool, right? 다행히 운이 따르고 Hey, what are you doing? Don't touch those buttons. You're gonna get us found out. You're gonna get Hello? What's up?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된 케이시. Hello. Hello, my name is Casey. 그녀는 과연 Hello? 무사히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Someone's coming for you. 존재 자체가 공포인 괴물. Is this the next stage of evolution?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은 그의 폭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23 아이덴티티입니다.